대학 1차전 때 저희가 아쉽게 져갖고 이번 경기할 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 후반전까지 3대0까지 저희가 리드를 하다가 좀 다들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게 1점을 해갖고 3대3까지 따라잡히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갖고 승점 그래도 3점 갖고 와서 그래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혹시 그 세 번째 골 넣었을 때 마음, 심정 그때 물어봤을까요? 그 상황에서는 뭐 승부할 시간도 없고 시간 보니까 그때 뭐 그래도 한 골 들어가고 두 골 들어갈 시간이 저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갖고 빨리 저희가 따라 붙어야 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그럼 오늘 세 골 넣은 패치신한테 한마디 해준다면? 저 친구랑은 제가 항상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데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어요. 네. 근데 시즌 초반에 좀 공격 포인트가 몇 개 있다가 중간에 이제 좀 조용하다가 분명히 저는 저 친구가 많이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여름 되니까 저희가 힘들 때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. 아 그래도 이렇게 날 더운데 매번 이렇게 경기장 찾아와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힘들 때 후반 막판에 팬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응원 소리 때문에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